실내 정원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실 수 있고 시민 누구나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인 DDP의 시민 라운지입니다. 여기에서 저랑 같이 동영상으로 원예에 관련된 생활 정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먹을 수도 있고 또 향기로 또 향신료로도 쓸 수 있는 허브와 채소를 이용한 그 생활 정원 아이디어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하시죠. 허브 되게 좋아하시죠? 그런데 허브라는 말이 딱히 어떤 식물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허브라는 거는 향기를 가지고 있고 식용이나 혹은 약용으로 쓸 수 있는 식물들을 총괄해서 저희가 허브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피자나 뭐 스파게티 만들 때 쓰이는 그런 허브만 허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향기를 가지고 있고 너 먹을 수 있고 이런 식물들을 다 통칭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허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식물일 거예요. 이게 라벤더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라벤더는 여기 꽃이 피는데요. 토끼의 귀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는 요거를 프렌치 라벤더라고 저희가 많이들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고 똥똥똥똥 잔잔한 꽃이 맺히는 이 요거를 잉글리시 라벤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엑기스를 만들거나 오일을 만드는 거는 프렌치 라벤더 쪽이 아니고 잉글리시 라벤더예요. 그래서 잉글리시 라벤더를 조금 더 구입하신다면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시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라벤더는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는 이미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는 부엌 옆에서 키우고 있다가 필요할 때 잎을 좀 따와서 뜨거운 물에 한번 우려내주면 라벤더 차로도 드실 수 있고요. 또 생선 요리할 때 끊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라벤더라는 식물이고요. 지금은 약간 보랏빛이 들어간 분홍색인데요. 이 꽃이 타임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도 타이무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는 타임 종류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백리향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월동도 되는 식물인데요. 이 타임이라는 식물은 특히 꽃이 이렇게 그 동글동글하게 아이들 방울처럼 많이 피는 꽃이어서 꽃을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 타임은 생선 요리나 스테이크 요리를 할 때 많이 외국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요거는 저희 잘 알고 있는 대로 상추예요. 상추인데 요즘에 상추에도 잎의 색상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건 적상추라고 해서 자색을 좀 띄고 있어요. 진한 색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식물들, 먹는 식물들이 대부분 초록색을 좀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같이 심었을 때 디자인적으로 서로 색상의 효과를 좀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추 준비했고요. 요거가 잘 아시겠지만 고추예요. 고추여서 이게 1년생 열매 채소죠. 저희가 채소를 구별할 때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렇게 고추나 가지처럼 열매가 맺히는 거를 저희가 열매 채소라고 구별을 하고요. 이렇게 잎을 먹는 채소를 저희가 잎채소라고 구별을 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달라요. 잎채소의 경우에는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햇볕이 쨍쨍 내려쬐버리면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거나 점점 붉어지면서 딱딱해지고 쓴맛을 내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잎채소의 대부분은 오히려 방그늘 상태 혹은 그늘 상태에서 잘 자라서 오히려 집안에 좀 그늘진 곳에 키우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고추나 가지나 이런 종류들은 햇볕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향해 있는 베란다가 있으시다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우리 집은 좀 베란다가 그 남쪽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은 열매 채소보다는 저는 잎 채소를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요 상추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서양에서는 잎을 먹는 또 다른 잎 채소 하나가 있는데 바질이에요. 바질 뭐 페스토 만들 때 스파게티 만들 때 많이 활용하시는 이 잎채소고요. 요 바질하고요. 그리고 요 로즈마리 그리고 요게 비슷해 보이지만 요게 로즈마리 이게 라벤더예요. 이 세 종류는 잘만 키우시면 나무가 돼요. 관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나무여서 서양에서는 이 나무를 잘 키워서 울타리로 사용을 해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로즈마리 울타리, 라벤더 울타리, 바질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주부들이 빨래를 널 때 여기 위에다가 척척 널어요. 그러면
아로마 향이 옷에 이렇게 배어면서 천연의 섬유유연제 역할? 그런 역할까지도 해서 서양 주부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식물, 울타리 식물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실내 식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관목으로 키우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단축될 거기 때문에 최장으로 제가 키워본 제 경험으로는 3개월 정도 키우면 어느 정도 수명이 다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3개월 지나서 막 1년이 돼도 너무 잘 키워요라고 하신다면 집안의 조건이나 혹은 키우는 스킬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초보자분들이라면 3개월 정도 키우시면 싹둑 자르셔서 티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신다든가 아니면 요리의 재료로 쓰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흔히 파처럼 보이는데 파 맞아요. 차이브라고 서양파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차이브라고 하는 식물인데 여기에 꽃이 지금 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차이브는 향기도 좋지만 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차이브도 키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종류 있어요. 먹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먹는 거 아니에요. 먹으시면 안 되고요. 먹는 거 아닌데 왜 이런 그 허브나 채소나 같이 키우냐면요. 그 메리골드거든요. 메리골드나 여기 목마가렛 이런 종류들이 특유의 향이 있어요. 이 향이 벌레들이 조금 안 좋아하는 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잎채소를 키우실 때 요게 그 옆에 같이 있어주면 관상적으로도 예쁘지만 사실은 서로 그 생물학적으로 도움도 주고 벌레를 쫓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붙여서 키우는 편이에요. 이렇게 붙여서 키울 때 요령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색상을 조금 보셔야 돼요. 이런 메리골드도 있지만 또 주황색의 메리골드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색을 골랐기 때문에 자색과 어느 정도 어울리는 제가 메리골드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심어 놓는다면 훨씬 더 예쁜 관상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식물을 고르실 때 단순히 나는 상추 좋으니까 상추 사야지, 나는 뭐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야지가 아니라 그 종류들 틈에서도 색상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고르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적으로 또 추천을 해드리면은요, 이 화기는 이보미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화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형미가 굉장히 있는 데다가요, 약간 뭔가 종이가 접혀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 만드셨는데 굉장히 모던한 타입이어서 제가 일단 좀 시크한 면이 있어서 좋았고요. 한 가지는 저도 요거를 만져보고 나서야 알았는데요. 이게 그냥 줄을 그 그림으로 그리신 게 아니고요. 이 자리를 파내신 다음에 물감을 채워 넣는 그런 기법으로 만드신 독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상감기법이라고 한다는데요. 그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서 사실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잘 보이는 그런 화기예요. 색상도 식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을 골라주셔서 모던하고 현대적이기도 하지만 잘 맞는, 그 도시에서 잘 맞는 타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타임과 이건 세이지거든요. 세이지와 차이브를 얹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분을 제가 끼워서 그냥 넣었어요. 이렇게 끼워서 넣으셔서 그대로 이 안에서 물 주고 그대로 이 화분채로 키우셔도 상관없고요. 뽑아내셔서 이 속에 흙을 가득 채우시고 다시 심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난번 실내 정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라도 화분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요. 이렇게 넣으셔서 키우시게 되면 이 안에 물이 밑에 고여지게 되는데요. 이 밑에 물이 고여지면 이 고여진 물을 흙물의 흙이 다시 빠져서 올려 가져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이대로 키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채소고 허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조금 다양한 용기를 활용해서 키우셔도 굉장히 예뻐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리병이에요.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무슨 용도든 화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다 로즈마리 이렇게 요거요. 유리에다가 쓰는 펜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에다가 로즈마리를 지금 하나 넣어볼게요. 로즈마리를 벗겨서 여기에 넣어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화병 안에 흙을 채우실 때는 화병의 높이보다 흙의 높이가 더 낮아야 돼요. 그래야 물을 줬을 때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기에 썼던 로즈마리 글씨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키우셔서 저는 주로 어디에다가 많이 놓고 키우냐면 싱크대에 창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 창으로 방근을 햇볕이 좀 많이 들어와서요. 싱크대 바로 앞에다가 놔두고 있다가 물을 잘 줘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설거지하다가 아차 싶으면 물 주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프라이팬 요리할 때 이거 끊어서 그대로 쓰기도 하고 해서 사실 이렇게 서양 주부들은 이런 거 그 부엌 옆에다 많이 놔두거든요. 그래서 로즈마리 바질 있는데요. 바질도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배수구 없어요. 배수구 없으면 걱정 많이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 주는 양을 줄이시면 돼요. 좀 줄여서 물이 요 밑에 살짝 채이는 정도까지 물이 흘러내렸다 그러고 멈추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고 이 흘러내린 물은 다시 식물이 빨아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하고요. 이런 거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게 바질이야 하고 바질 한번 써보라고 하고요. 그 이런 유리병에 이렇게 키우셔서 이렇게 부엌에 놓으셔도 되고 거실에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깡통이 있어요. 이런 깡통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일깡통이어도 되고요. 그냥 저희 뭐 통조림이나 이런 거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재활용 깡통이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넣고 키우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물을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요. 넓게 여러 가지를 조합시켜서 키우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목 상자 준비해봤어요. 이게 텃밭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흙을 좀 채워놨어요. 충분히요. 그리고 이 위에 제가 차이부악 요거는 민트예요. 민트, 페퍼민트. 저는 차 끓여 먹는 것 중에 페퍼민트 가장 좋아하는데요. 아, 페퍼민트는 거의 잡초에 가까워서 옆으로 막 번지면서 자라거든요. 제거하기도 힘드시니까 키우기 되게 쉬우세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놔보려고 해요. 가장 위로 솟구치는데 조금 더 키가 높은 요거랑요. 고추랑 제가 놓을 거고요. 고추도 같이 나오면 예쁘니까요. 요렇게 넣어볼 거고요. 그리고 요 자색 상추. 상추를 이쪽에 요렇게 놔주고요. 이게 넣으실 때 색상을 항상 보시면서 같이 좀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자색 넣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목 마가렛도 이것도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제가 굳이 이 색을 골라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자색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리고 로즈마리랑 바질까지 이렇게 넣으면 이것만 해도 지금 한 상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심어서 같이 키우면 이 묶음 하나가 저희 한 3개월 내내 끊어서 먹을 수 있는 잎채소와 허브가 가능한 실내 베란다에서 충분히 키우실 수 있는 텃밭 원목 그 상자 컨테이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심어볼게요. 식물을 심을 때 이렇게 종합적으로 심을 때 가장 큰 요령은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식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놓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차이브가 중앙에 좀 오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목 마가렛이라고 부르는 이 식물도 보통 여기 좀 보시면요. 여기 롤링 많이 심하게 됐잖아요. 뭉치는 거. 이런 건 좀 이렇게 풀어주시거나 뜯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요 고추도 한번 넣어볼게요. 고추 넣고요. 이게 라벤더죠. 라벤더 이렇게 넣어볼게요. 바질은 되게 뿌리가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만지실 때 되게 조심하셔서 좀 만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민트. 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소화가 좀 저는 잘 안 될 때 이 민트차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민트차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심다 보면 간격이 조금 남아서 벌레를 쫓아주는 데 효과가 있는 메리골드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상추
이렇게 상추들 좀 나왔고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원예상토를 살살 옆으로 뿌려주겠습니다. 메꿔주는 거죠. 틈을. 틈을 메꿔주실 때 이런 그 모종삽 사용하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원목 나무 밑에 그 이 바닥도 흙은 반드시 원목보다는 낮은 깊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어서 이제 물을 좀 주시면서 키우시면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곳보다는 약간 그늘 상태인 곳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장시간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아무래도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 거는 식물만 우리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식물의 잎도 자외선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기는 하되 조금 일정 시간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방그늘 상태에서 들어온다든가 이걸로도 충분히 식물은 성장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물 주는 요령은 마찬가지로 이런 샤워기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걸로 흙만 접셔주는 걸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또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요즘에 물조리 정말 예쁘게 어린이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면 좋아라고 말해주면 정말 잘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재미있는 물조리로 흙을 적시게끔 잎에서부터 주르륵 내려오지 않게끔요. 저희가 그 물을 꽃에 물이 닿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꽃이 사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샤워기로 쭉쭉쭉 물을 주는 거는 좋지 않은 물주기니까요. 땅을 적시는 물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어주시면 아주 멋진 그 한 4인 가족의 재미있는 텃밭 정원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오브제니까 그 거실이나 또 창가에 콘솔 박스 위라든가 이런 데 멋있게 좀 해주시면 되고 이런 건 부엌이나 이런 데 선반 위에 올려놓고 키우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허브와 채소식물 물주는 요령 말씀드릴게요. 허브랑 채소식물들은 뿌리가 흙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촉촉한 기운이 항상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을 물주는 양이 조금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흥건하게 많아서 뿌리가 적셔져 있는 상태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주되 물빠짐이 굉장히 좋은 흙이어야 된다. 쫙쫙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촉촉한 습기만 좀 오랫도록 남아있게끔 해주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흙 선정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허브나 채소를 기르실 때는 특별히 각별히 더 원예상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직접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도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실 거고요. 화분갈이용 흙 혹은 원예상토라고 돼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허브 채소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물 주는 횟수를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횟수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촉한 기운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흙 상태를 보시고 손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 촉촉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 기운이 좀 빠져나가서 흙이 옅은 색깔로 변하고 가벼워지면 다시 듬뿍 주셔서 쭉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브랑 채소는 온 가족이 정말 좋아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얼마든지 키우실 수 있으니까요. 허브, 채소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셔서 집안 환경 좀 더 향기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